공격과 수비할 때 숫자 싸움을 못 해주게 되면 3백은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의 쩔어주는 패스박스 한 쪽. 비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앞서 있었던 황희조입니다. 네, 정말 피해야 될 건 뭐냐면 무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예요. 자, 좋습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왼쪽. 자, 크로스 타임. 고맙습니다. 들어갑니다. 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전반전 20분에 먼저 터졌습니다. 황희조입니다. 아, 좋았어요. 지금 크로스 자체가 완벽하게 들어갔고 황희조 놓지 않습니다. 오늘이 A매치 33번째 경기인데 11번째 골 넣네요. 네. 자, 그렇게 밀리고 미드필더도 엄청난 활동량.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밀면서 올라가는데요. 골키퍼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황희조 잘했어요. 이게 됐고요. 자, 대한민국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낮은 크로스. 크로스. 슈팅 타이밍 한번 잡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골키퍼. 여기서 보시면 둘 중에 한 선수가 갔어야 되는데 이재성과 황희조 선수가 약간 엉켜버렸습니다. 예. 사인이 살짝 맞지 않았고요. 네. 전방적으로 볼 갈 수 있을지. 자, 이재성이 좋았던 건 이걸 만약에 지금 걷어내려고 김볼. 자, 이럴 때 잘 나와야 돼요. 자, 손흥민. 아, 전반전에 양쪽 풀백도 그랬고 조금은 움직임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얘가 올라갔네. 아,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없다. 김영권이나 들어오게 되면 또 그렇게만은 또 가야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앞쪽. 아, 보시면 기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희조가 볼을 받을 때 한번 볼까요? 이거 분명히 체력적인 소비를. 자, 손흥민. 자, 한번 손흥민. 좋아요. 역습니다. 자, 황희조예요. 자, 황희조입니다. 마사지 진입하면서 왼발. 슛격이고 막아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손흥민 선수가 이걸 보고 또 연결해 주네요. 야, 앞에 있는 황희조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구도사예요. 네. 와, 이거 그냥 뺐어요. 갈라버렸습니다. 상대 수비를. 예, 지금 황희조 선수가 빠지고요. 황희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